유채꽃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금강수변 친수공원에서 유채꽃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사실 조금 유채꽃이 많이 지긴 했습니다. 저 뒤에 유채꽃이 남아있긴 한데요. 그래도 충분히 유채꽃을 즐길 만큼 많은 공간에 노랑노랑한 유채꽃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나 늦으면 다음 주까지도 방문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채꽃밭의 장점은 유채꽃들이 굉장히 키가 커서 마치 유채꽃 속에 파묻히는 듯한 느낌을 갖는 곳인데요. 그리고 꽃들 사이사이마다 길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한 이름에 걸맞게 옆에 흐르고 있는 금강도 너무나 시원하고 좋아서 이곳에서 캠핑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유채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채꽃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금강수변 친수공원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천에서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마치 유럽의 작은 소도시 같은 옥천 수생식물학습원인데요.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이 옥천 수생식물학습원은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방문 전에 예약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을 하고 작은 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식물원에 걸맞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옥천 수생식물원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우리나라에선 잘 볼 수 없는 건물들의 양식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점인데요. 마치 무슨 유럽의 작은 성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건물들이 또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건물은 정말 성 같아서 여러 방면에서 봐도 너무나도 색다르더라고요. 드론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더욱더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국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옥천 수생식물학습원이었는데요. 또한 주변의 경관까지 너무나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이 학습원은 꼭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가을에도 좋을 것 같으니까 옥천에 가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볼 곳은 화인 산림욕장인데요. 매표소 앞에서 만난 주인분께서 45년 동안 혼자서 이 산림욕장을 만드셨다는데 정말 메타세카이어가 가득 심어져 있어서 초록초록한 싱그럼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빽빽하게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산림욕장을 걸으니까 저절로 힐링이 되고 진짜 공기가 너무 좋아서 리프레시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두 개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느 쪽 길을 선택해서 올라가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듯 하고요. 하지만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상까지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산책 느낌으로 즐기셨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방문객들도 너무 많지 않아서 조용하게 이 아름다운 산림욕장을 즐길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떠난 곳은 바로 옥천의 상춘정입니다. 옥천의 상춘정은 사진 찍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장소인데요. 이곳에서는 이렇게 반영샷을 아름답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인기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보니까 주변에 걸을 수 있게 길이 잘 마련되어 있고 이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좋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인기 있는 포인트는 밤이 되면 은하수를 예쁘게 담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데요. 옥천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은하수 사진 찍기에 도전하고 싶다면 이 상춘정에 밤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옥천의 부소담학입니다. 부소담학은 호수 위에 떠있는 병풍 바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꽃길을 향해서 따라 걸어가다 보면 부소담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자에서 부소담학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정자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풍경은 펼쳐지고 있지만 부소담학은 이 왼쪽에 펼쳐지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론으로 봐야지만 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드론으로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병풍처럼 늘어져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해 보니까 현수막에 배를 타서 구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옥천을 사실 엄청 기대하고 가진 않았던 여행지인데요. 방문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매력적인 옥천의 여행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맘때가 딱 여행하기 좋을 텐데요. 저는 옥천 여행 강력하게 추천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